문학 사는 게 참 짧긴 짧았어요, 그죠? 짧죠, 이거. 짧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짧은데. 맞아. 4일인 줄 알았어요. 2박 3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모든 일정이 끝이 났어요, 사실. 복순. 네. 일단 연락처 좀 알려줄래? 네. 오! 연락처를. 연락처. 이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계속된다. 이게 더 뭐 재밌는데? 이 이유예요. 네. 계속된다. 네.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오빠 혹시... 인터뷰 연락. 아니 너 너한테. 아 진짜? 짐 실을 거 있으면 저 실어놓을게. 아 그래? 그럼 뭐, 짐 그럼 싸야 되겠다. 싸고 조금씩 실어놓으려고 어차피. 아니 나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누가 같이 태워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추운데.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가는 길에 같이 태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 아, 같이 하는 사람. 몇 차 타고 가. 우리 둘이만 타잖아. 어딜? 어딜? 알았어. 일단 짐 싸가지고 있으면 줘. 알겠죠. 영철은 어쨌든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어제 같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영식이 좀 유리해. 맞아, 유리한 상황이죠. 많이. 뭔가 그 차 안에 공기가 너무 그 좋잖아. 그럼요. 예. 아, 그죠. 둘이 딱 탔을 때. 그럼. 짐을 좀 써야겠네. 어? 영철이다. 어? 영철. 영철. 어떤 대화 나누실까? 몰랐잖아. 아, 리액션. 리액션 완전 재밌네. 이야기 좀 할까요? 좋아요. 아, 이제 친구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이게 편해서 좋은 건지 편하고 재밌어서 좋은 건지 뭐 얘기하네. 뭐 얘기 좀 하지 마. 아 근데 앵무새야. 편제 말이... 편제 편하고 재밌는 거. 저 말이 싫었을 것 같아. 어 앵무새. 그죠. 이게 편해서 좋은 건지 편하고 재밌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성적인 감정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부산 온 데서잖아. 막 부산 오면 그때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바깥에서 이야기해보고 아 그때 뭐 조금 뭐 그렇다 하면은 몸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나 그 얘기 또 들을 줄 몰랐다. 친구의 네. 감정인지 뭐 이상의 감정인지 아 좀 진짜 아 근데 딜레마다. 친친뭐좀뭐 아. 오빠가 왜 지금부터 아, 자기 마음 다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냥 감정을 그냥 얘기해달라고 최종 선택 이런 거 말고. 나 너 좋은데? 안 싫어. 좋아해.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이게 친구 감정인지 연인 감정인지 헷갈릴 뿐이야. 그게 헷갈려서 지금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어떡해.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딱 꽂힌 거지, 딜레마. 맞아. 근데 왜냐면 진짜 그게 있거든. 여기 안에 있을 때 그 감정과 그리고 밖에 나와서 진짜 달라.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 감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지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네, 진짜로 진지하기 때문에. 같이 인생을 동반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겁니다. 신중한 거지. 이게 무슨 쇼핑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쇼핑이 아니에요. 생각이 같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만날 의향은 있어? 어, 부산 온다며. 아, 나 가지. 어, 가는데. 그때 보면 되지 뭐. 어, 어. 부산 언제 온대? 2주 뒤. 이때 좀 아, 근데 2주 뒤 너무 늦어. 그때 껴가지고. 주말에? 내일부터 가서 산다 그래. 어. 이랬어? 13일에 여수 가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면. 2주 뒤에? 그때 보는 걸로. 왜? 왜? 애매하네. 애매한가? 애매해서 2주 뒤다, 2주 뒤. 2주 놓기인가? 2주 뒤가?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막상 2주 뒤라고 하니까. 일단 짐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딱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이번은. 그리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4주밖에 없는데 2주 뒤. 아, 그러면 아, 데이트 한 번 커야 되는데. 아, 나 간다. 왜, 왜. 뭔데 그 눈빛을. 내가 심정리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한테 4주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든지 만나겠다. 어? 더 주스 먹. 아, 진짜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네. 그래요. 속으로는 그렇게 카메라 없었으면 이렇겠지. 가는 거? 어? 가는 거? 아 짐만 이거만 갖다 놓으려고. 아 짐만. 어. 같이 가자. 어. 너 그러면 수원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어. 논현? 와. 옷을 동네까지 그거 가준다는 거 아니야? 못 살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같이 짐 다 넣고 있어? 가세요? 어? 아니 가세요? 아니. 아 짐만 넣는 거잖아. 아, 짐만. 대박. 아까 네 푸사 구경했어. 내 푸사? 어. 엄청 많은데. 90개. 92개. 언제? 대박. 90개라고? 아 근데 그게 한 2016년부터 있던 거야. 15년인가. 어... 그러니까 8년치 막 이래. 진짜. 그러니까 네. 나는 막 안 지운단 말이야. 하나의 히스토리 같아서. 그냥 다 역사 같아가지고. 그냥 거의 다 셀카시던데. 잘생긴 거 알아요? 아, 누가 안 찍어줘서. 본인 잘생긴 거 제가 솔로다 보니까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2개월 전에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이 어디 가? 어디 가? 사람 찾으러 해. 사람 영식, 영식, 영식? 사람 찾으러. 영철이 영철이 없는데? 영철 말고 영식. 영식이도 없는데? 아 없어 오빠. 영식이 인터뷰 갔는데? 갔나? 아 인터뷰 갔는데? 인터뷰 갔어. 어, 아 지금 어딘지 모르는 영식을 찾아 떠나는 거였어? 어? 그냥 뭐 있는 거. 아. 뭐야 이 기분이 좀 상했나 봐. 뭐야? 아 당연히 상하지.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뭐야? 어 뭐야? 헤어졌나 봐. 헤어졌나 봐. 나 옥수님 좀 웃긴 거 같아요. 헤어진 거야 뭐야? 헤어졌나 봐. 어제 뭐야? 만났다가 오늘 헤어진 거야. 헤어졌나 봐. 오히려 이들은 최종 선택을 하고 더 복잡해졌어요. 아 이거 현실에서 이건 뭐 이래서 되겠어? 약간 이런. 안 좋냐고 와 물이 또 다 빠져가지고 형편이 없군. 아유 지금.